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나 울세라와 같은 이 하이프, 초음파 장비 등을 이 써마지와 믹스를 해서 즉각적인 변화를 같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덴스티라는 장비가 이 즉각적인 반응을 잡기 위해 아주 재미난 효과를 같이 첨가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써마지와 같은 고주파 장비가 대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싶어서인데요. 자, 국내에는 써마지, 뭐 텐써마, 올리지오에 이어서 나오는 덴서티라는 장비에 대해 오늘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첫 번째 클래식 팁과 앞으로 출시가 될 두 번째 이 하이 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하이 팁은 저 포함해서 몇 분의 키닥터들이 마지막 에너지 조절 단계에 있는데 이 조만간 출시되는 아주 재밌는 장비입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실까요? 자, 그럼 덴스티와 같은 장비는 어떻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것인가?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년 넘은 이 써마지라는 장비의 원리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 써마지는 단순한 시술처럼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을 가진 장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열이 가해진다고 콜라겐이 증가되는 그런 장비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뜨거운 주전자를 피부에 대면 그럼 피부에 콜라겐이 증가되나요? 아니죠. 피부 표면에 화상이 생기죠. 자, 이러한 장비들은 유전체라는 것을 통해 피부에 1초에 678만 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서 피부의 분자가 쌍극자 운동,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쌍극자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조직에 열이 가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한 열이 벌크히팅, 즉 피부 안쪽에 이렇게 벌크 전체적으로 가해지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첫 번째 초기 반응인 조직을 수축을 시키게 되고, 두 번째 2개월 이후부터 이렇게 건강한 상처가 가해져서 조직에 콜라겐이 증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이제 써마지나 덴서티와 같은 장비들은 막 무슨 뭐 리프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는 이 피부층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젊었을 때처럼 탱탱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리를 들어보면 이 써마지나 텐써마, 올리지오,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이 덴서티라는 장비들이 간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어려운 기술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표면에 화상을 입지 않게 하면서 안쪽에 콜라겐을 형성할 정도의 이 건강한 상처를 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기술력인 것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 즉 받은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 이 써마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 받았을 때 확 뭔가 변화를 원했던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원리를 설명을 들어도 우리는 이제 돈을 들였으니까 뭔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나 울세라와 같은 이 하이프, 초음파 장비 등을 이 써마지와 믹스를 해서 즉각적인 변화를 같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덴스티라는 장비가 이 즉각적인 반응을 잡기 위해 아주 재미난 효과를 같이 첨가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덴스티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첫 번째 클래식 팁과 두 번째 하이 팁,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클래식 팁부터 설명을 해보면, 자, 덴스티의 클래식 팁에서는 눈에 띄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써마지의 4세대 FLX와 동일한 원리를 구현을 했는데, 써마지 4세대 버전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간 임피던스 보상 기술입니다. 자,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노잼이죠. 자, 그래서 아주 쉽게만 설명을 하면,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 매질에서 이 파동의 진행이나 도선의 전기적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그러니까 뭔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정도를 말하는 정의인데, 즉 우리는 피부 표면이냐, 심부냐, 지방이냐에 따라서 전기 흐름이 잘 못 가게 하는 이 방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도 이 방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겠죠. 자, 피부가 뭐 얇거나 두꺼운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자, 그러므로 매 샷마다 한 샷 한 샷 할 때마다 이 임피던스, 이 저항을 체크를 해서 그것에 맞게 보상해서 에너지가 나가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이 기술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쿨링의 기능, 쿨링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쿨링 기능이 조절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한데, 이 표면 쪽에 쿨링이 강하게 들어가면 이 표면에 임피던스, 앞에서 말했던 이 저항이 증가가 됩니다. 즉, 전기적 흐름이 이렇게 표면에 생겼던 것이 표면 쪽이 많이 쿨링이 되면 흐름이 좀 더 아래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가 뭐 얇은 사람이냐 두꺼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치료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쿨링도 장비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술자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장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토모드가 있어서 매 시술마다 의사가 직접 눌러서 시간도 막 오래 걸리고 시술자가 피로도도 쌓였다면 덴서티는 일정 압력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시술 시간이 짧아지고 또 시술하는 의사가 편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은 바로 이 클래식 팁이고 이 두 번째로 설명드린 이 하이 팁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두 개가 좀 다르죠. 자, 이건 아직 저와 같은 키닥터 분들이 에너지 조절 단계인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러한 단극성 고주파 장비들의 한계가 뭐라고 했었었죠? 즉각적인 효과, 즉 바로 시술 후에 땡겨지는 효과가 아쉽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즉각적인 효과를 추가했는데 그 원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자, 고주파는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이 한쪽 방향, 즉 피부의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단극성 고주파와 두 번째, 이 두 개의 전극 사이로 고주파가 전달되는 양극성 고주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단극성 고주파는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양극성 고주파는 두 전극 사이의 이 거리의 반 정도 되는 깊이에서 전류의 흐름이 생성이 됩니다. 자, 하나는 깊게 들어가서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다른 하나는 좀 얕은 층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께서 이것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효과가 극대화시켜질까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단극성 플러스 단극성, 그리고 단극성 플러스 양극성, 그리고 양극성 플러스 단극성, 또 양극성 플러스 양극성을 준 다음에 어떤 것에서 가장 피부 탄력 섬유가 증가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 예상과 다르게 단극성 플러스 양극성으로 에너지를 주었을 때 효과가 가장 컸었습니다. 자, 어렵죠?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단극성 고주파가 더 깊게 들어가니까 단극성을 때리고 또 단극성을 줘야지 가장 깊게 들어가서 효과가 클 줄 알았는데 단극성을 준 다음에 이어서 양극성이 주니까 가장 효과가 컸던 것입니다. 자, 이유는 조직의 온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피던스, 즉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즉 조직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임피던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단극성 고주파가 들어가면 미리 그 조직 부위를 이렇게 뜨겁게 미리 예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항값들이 낮아지니까 그 이외에 들어가는 양극성 고주파의 전류가 더 잘 전달돼서 효과가 더 뛰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고기를 구울 때 막 급한 불에 막 확 그냥 구워버리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예열을 줘서 미리 이렇게 열을 익혀놨다가 그 다음에 구워야지 더 깊은 층에 더 안쪽까지 충분히 구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극성 고주파와 양극성 고주파를 섞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효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써마지 효과, 즉 2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함께 두 번째는 즉시 효과, 즉 1개월 이내에 즉각적인 탄력 효과와 함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피부 표면 쪽에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이 되니까 표면 쪽의 탄력 증가, 뭐 잔주름 증가, 모공 축소 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팁의 면적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양극성 고주파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두 줄로 비어있는 부분 없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어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고 또 한 곳에 겹쳐서 들어간다면 표면에 양극성 고주파로 인한 열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시술자가 이 벡터 방향을 잘 잡는다면 리프팅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피드백들이 보완돼서 하이 TV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안티에이징의 가장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이영애 씨가 모델이라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고주파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